열 나는 것 같은데 들어갈까요? 봅시다. 전문의적 소견으론 꾀병이네요. 봐줬다. 나 받아줘서 고마워요. 당황했죠? 황당하고. 당연했죠. 어명인데.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되찾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? 나의 영광과 명예, 오직 그것뿐이죠. 누군가는 그걸 용서로 되찾고 누군가는 복수로 되찾는 거죠. 그걸 찾아야만 비로소 원점이고 그제야 동훈 후배의 19살이 시작되는 거니까요. 저는 동훈 후배의 그 원점을 응원하는 겁니다. 그 사람은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덜 불행해지려는 것뿐이거든요. 침대 말고 다른 거 주문했어요. 혹시 나 없을 때 받으면 그냥 둬요. 조립은 내가 할게요. 뭐가 오는데요? 어이, 놀래라. 아, 왔어요. 2층에다 조립할 생각은 안 한 거예요? 조립한 상태로 옮기기 힘들 텐데 뭐 그런 생각? 저녁 먹고 이사해요. 디저트. 우와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군고구마인데. 저는 국수랬는데. 우와,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. 춥죠? 난로 옆으로 앉아요. 이거 먹고. 추운데 굳이 여기서 먹어요? 굳이 이런 거 하려고 마당에 있는 집 구한 거죠. 낭만 있고 좋잖아요. 생활비 낼게요. 근데 반반은 안 돼요. 그럼 저불 다 끄고 올 거예요. 보일러 낮추고. 알았어요. 일단 문동은 밥부터 먹이고요. 나한텐 그게 더 중요해서. 맛있어요. 자, 찍어서. 이런 건 언제 배웠어요? 아, 그게 오늘 오전에 배웠는데 뭐 낭만 저녁 그렇게 검색했더니. 잘 먹을게요. 선배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면 해보죠 뭐, 낭만. 진짜요? 아, 그럼 그냥 불러줄까요? 좀 전에 한 말 취소해도 돼요? 아니요. 더 자요. 한 20분? 난 저녁 전이라 다 되면 깨울게요. 깼어요. 냄새가 너무 좋아서. 내 것도 있어요? 엄청나죠. 도와줄게요. 요리는 못하지만 심부름은 잘하거든요. 오, 뜨거워요. 다쳐요. 다 되면 불러줘요. 세수도 못하고 잠들었어요. 나 괜찮아요. 뭐 하는데 바빠요, 그렇게? 그냥. 나 여기 있다 티내는 거예요. 티났어요? 참고로 저는 일찍부터 늦게까지 제 방에서 푹 잘 예정이에요. 편하게 있으라고요. 잘 자요. 잘 자요? 의사도 다 뭐해요. 덧나면 어쩌라고. 사람 속 타게. 이 정도 흉에 속이 타요? 난 타요. 왜요? 뭐 고소하게요? 아, 아침 아직이죠? 오늘은 내가 할게요. 좋은 날 왜 이래요? 맛없어요? 내가 하는 요리? 본인도 모르지 않는데 저... 누구 레시피 참조했어요? 검색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요. 상처 좀 봅시다. 우리가 만약에요,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만났으면 지금과는 달랐을까요? 같았어요. 어떤 모습이든 난 여전히 후배를 좋아했을 거예요.
99%? 1%는 왜 남겨요? 지금이 100%거든요. 인질로 잡은 거예요. 국수 맛있다고 해요. 이렇게까지 우긴다면 안 맛있을 재간이 없는데. 어디예요? 마중 나와 있죠. 어디예요? 멀어요. 많이 멀어요? 태워줄까요? 사람 잘못 보셨어요.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. 아직 2km 정도 남았어요, 오늘 목표. 얼굴 봤으니까 먼저 가요. 달려갈게. 이렇게 자주 뛰어요. 건강 잘 챙기네요. 저 좋아하는 사람 있다니까요. 의사라 그런가. 사람 잘못 보셨다고요. 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. 엄청 예뻐요. 안 탈 거면 갈 거예요. 안 갈 거 다 알거든요. 말은 그렇게 해도. 기승전결이 없는데 왜 하나요? 보고 싶었거든요. 좀 전에 봤잖아요. 너무 옛날인데 그거? 그때 나 왜 떠났어요? 근데 왜 날 포기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내내 궁금했죠. 응급실에서 본 그 인턴이 아들이란 걸 알게 됐고 접근했는데 그러다 깨달았죠. 피해자란 이유로 무슨 마음을 먹었던 건가. 이 사람도 피해자였는데. 다행이다. 난 또 내가 진짜 별로여서 떠난 줄 알았죠. 날 거절하면 사랑인 거죠. 복수가 아니라. 잘 있었어요? 뭐 이런 나쁜... 도대체 사람을... 보고 싶었어요. 근데 나 왜 또 떠났어요?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나 보죠. 잘 잊지 못했어요. 복수가 잘 안 됐어요. 과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외 해줄까요? 복수 과외? 이젠 선배가 흙 잡는 거예요. 처음이니까. 착수는 내가 할게요. 2층에다 조립할 생각은 안 한 거예요? 조립한 상태로 옮기기 힘들 텐데 뭐 그런 생각? 저녁 먹고 이사해요. 디저트. 우와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군고구마인데. 저는 국수랬는데. 우와,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